조경장 김완근. 열심히 뛰겠습니다. 과감히 목표를 정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버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환경미화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봤더니 어떻습니까, 실제? 깜짝 놀랐습니다, 와서 보니. 이제 행정체제 개편돼서 직선제로 바뀌면 그래도 김한빈 같은 사람이 행정수상 한번 도전해야 될 거 아니냐. 후보자로 딱 이렇게 지명이 됐을 때는 의외다, 이런 반응들이 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그러실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생각은 뭐냐면